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기도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기만 하여라. 솔로몬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듣는 마음 무엇일까? 듣는 마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장수하는 것이나 돈이 더 많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원수의 목숨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을 내가 구하였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 기도했을까?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기쁜 그때에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멋있는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를 쫓아가기가 늘 버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자신의 숙제, 무거운 아빠의 이름을 벗어나서 자기가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를 통해 하셨던 약속을 정말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진짜 나를 통해 이루셨구나 하는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었다. 하나님의 물론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해냈다. 아버지도 엄청 대단한 아버지였지만 나도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를 했다 하는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을까? 새로운 지은 성전으로 언약궤가 옮겨지고 모인 백성들 앞에 솔로몬은 기도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표 기도 아니면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회중을 마주보고, 전사님이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할까? 첫 번째로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첫마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해가면서 계속 우상들의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솔로몬 역시 외교적 안정을 위해 주변 국가의 여성들과 계속 결혼하면서 화친을 맺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위로 하늘에나 땅의 아래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는 것이었어요. 말씀 22절서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듣다,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이 듣다의 표현이 총 몇 번 나오냐면 14번이나 나와요.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취감이 충만한 이때, 성전을 지었고 성전의 언약궤가 옮겨진 이때에도 두 팔을 벌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티키타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나 혼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나 혼자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나 혼자서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를 읊듯이 주르륵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티키타카, 쌍방향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대표 기도이자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문에 14번의 들어주시옵소서라는 표현,
그땐 어떤 때였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했을 때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재앙 같은 불안과 폭력과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 재앙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들어서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재앙이 된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향의 자유로운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패스한 공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패스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공을 보내실지 우리는 알아듣고 미리 움직여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돈이요, 성적이요, 다이어트요, 애인이요 와 같이 세상살이에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모든 결핍과 갈망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